한인들의 먹거리가 더욱 풍성해지고 있습니다. 팔라마 마켓이 한국의 특화 상품을 선별 수입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정상훈 기자입니다. 하와이와 한국의 식탁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한국산 먹거리가 하와이 주민들의 입맛을 사로잡으면서 이제 웬만한 한국산 식재료는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먹거리가 다양해지고 풍성해지면서 외국에서는 쉽게 접할 수 없었던 특화 상품도 하와이에 수입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전라북도 우수농식품 판촉전을 열고 있는 팔라마 마켓이 이번에는 수제파이로 유명한 전주 풍년자과 초코파이와 지리산의 자연이 담긴 삼청 곶감을 선보였습니다. 지역에 이런 숨어있는 이런 먹거리들을 우리가 발굴해서 우리 하와이 동포들에게 우리가 제일 먼저 소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드라마와 케이팝으로 시작된 하와이 한류 열풍이 신뢰할 수 있는 먹거리를 통해 한국산이라는 브랜드를 한 번 더 부각시킬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KBFD 뉴스 정상훈입니다.